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6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륵보다 더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더디게, 얼마나 더딘지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던 한순간 온몸을 감싸오는 빛이 느껴집니다. 감았던 눈을 떠봅니다. 어둠에 파묻혀 있던 눈 속으로 강렬한 빛이 맹렬히 파고듭니다. 빛과 마주한 눈은 한동안 지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빛과 밝은 어둠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둠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밝아진 세상을 두 눈이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린 눈은 갑작스런 빛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눈을 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빛 속에서는 감은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익숙해진 나의 눈에 하느님의 영광은 버겁기만 합니다.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어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